오래전에 교회 땅에 있는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살고 있을 때였어. 멀리 살고 있던 아들이 모처럼 집을 왔는데 키가 없고 아무도 없어 외출하고, 그래서 혹시 창문이 어디 잠기지 않은 데가 있나 하고 열어봤더니 곳이 열려서 열린 창문을 넘어서 집 안에 들어갔다고 해. 잠시 있다가 폴리스카가 요란한 조명등을 켜고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왔어. 아마 옆집에서 건너다 보고 웬 처음 보는 사람이 창문을 넘어 집에 들어가는 걸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했다. 아들은 폴리스를 리빙룸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벽에 붙어 있는 패밀리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나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신고 정신이 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 정부들은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웃에 대한 관심, 배품, 그것을 굿 사마리탄 로우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법을 대부분의 정부들은 제정을 하고 지켜가도록 계몽을 하고 있어.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별히 안정된 삶의 해를 받거나 때로는 생명이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범죄 사건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형사 책임도 면할 수가 없고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도록 돼. 정부가 앞장서서 이웃을 잘 돌아보고 보고, 그리고 서로 관심 있게 세워가는 것, 이런 사회의 분위기는 참 고무적인 좋은 시민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2000년 전 나사렛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는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에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 친구 한 사람을,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네 사람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매여다가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만드는 그야말로 굿 사마리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러운 것몇 가지가 있었어. 우선적으로 쓰러진 친구에게 이런 이웃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은근히 부러웠어. 만약에 내가 쓰러지면 나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어갈 이웃이 있는가? 요즘이야 911 부르면 금세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내가 사경을 헤맬 때 달려와서 자기들의 일을 제쳐놓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안, 네 사람의 이웃들이 와서 들쳐업고 그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좋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웃에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흐뭇한.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을 읽고, 그러나 우리가 좀 궁금증을 풀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먼저 검토해보고 싶은 것은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예수님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단을 할수 있어. 본인은 전혀 믿음이 없는 상황.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 난치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작 병으로 고생하는 본인은 믿음이 없어도 얼마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내 친구들의 믿음, 이것 때문에 죄사함도 받고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자기 침상을 걷어들고 씩씩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그 친구들의 저력은 도대체 뭐냐? 이것도 궁금할 사항이 있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란. 두 번째 생각해보고, 질병과 죄의 관계 문제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 화면이 작아서 다 쓰지 않았어요. 이외에도 엄청난 많은 그 질병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풀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폐병을 알았을 때 우연스럽게 이 구절을 읽게, 야!
내가 만난 폐병도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은 죄값.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거기서 무슨 뭐 원인 따질 것도 없고 폐병 들어서 죽어가는 이것이 결국 맞지요. 몇 달을 울고 통곡하고 용서해달라. 병이 낫지 않아도 관계없고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그러나 병이 낫건 안 낫건 그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병이 낫고 안 낫고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주시기 시작. 그러니 유대인들은 질병 이퀄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이런 등식이 그 의식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꼭 질병과 불행은 죄와는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케이스. 예수님 제자들이 모시고 가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 두 여동생들이 멀리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특별 심방을 요청을 했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여러분 누가 질병을 저주라고 결론을 내리셨어? 사랑하는 자도 병든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바친 사람인데 그는 평생 자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 여러분 겉에 가시가 찔려도 아픈데 몸 안에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사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가시 같은 고통이 떠나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죽게 간구했던. 몇 번 기도했다고요?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은 세 번은 완전 숫자예요. 7도 완전 숫자지만 고침을 받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너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함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랴. 가시 고쳐주었습니까? 안 고쳐주었습니까? 안 고쳐. 평생 네 가시를 안고 살아.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아픈 데서 온전해진다. 이것이 고침을 받지 못한 기도의 원.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또 가족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 제가 그분들과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질병은 저주가 아닙니다. 죄값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죄를 제대로 갚는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어. 오히려 내가 당한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고 가까이 나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부른다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 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만 확인된다면 나는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 죽어도 좋소. 어차피 인생은 한번 죽는. 대부분 7, 80%가 질병으로 가요. 구체적인 질병이 없어도 코에 호흡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문제.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 만 해보게 되면 고쳐줘도 감사하고 죽여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죽은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주님에게서 멀리 추방당하고 슬프고 어두운 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내세의 결과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 내 형편 이 상황 어찌할지라도 이 모습이대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온전히 나의 전폭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내 친구들의 믿음의 저력이 어디에서 왔냐. 뭐냐 말. 밑도 끝도 없이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 아무리 묵상을 하고 찾아봐도 이 내 사람의 믿음의 궁극적인 고론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확신. 이것이 이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가 어느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이런 깃발을 하나 세워놨더라고. Jesus is the answer.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라는. 헌팅턴 어느 교회 갔더니 붙여놨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을 믿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일까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십니다. 아멘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예수님은 천한 자의 높음입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슬픈 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자들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십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진.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해결받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이 고백들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죽어가는 자들을, 쓰러진 자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누워있는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뭐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불편하고, 영적으로는 신앙이 없어서 죽어있고 육체적으로는 병들어있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육체도 병들어있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인데, 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징벌은 스스로 자기 학대, 자기 비관이에요. 자기. 도저히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 성인 한 사람, 여러분 누워 계시는 분들 시트를 하나 갈아주는데 한두 사람 붙어가지고 힘으로 감당할. 어느 요양원에 가보니까 아예 그냥 작은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환자를 드러내는 걸 제가 봤어요. 사람이 맥을 놓고 쓰러져 누워있으면 그 무게가 무한대입니다. 한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들을 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의 친구들이 한 사람을 힘을 합합니다. 균형을 맞춥니다. 목적지가 일치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 동일했습니다. 오로지 다른 데 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브나움에 오셨다는 이야기만 듣고 찾아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약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돕는 아이디어를, 우리 선교 회원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뭐 저 세상 얘기도 좋지만 어떻게 쓰러진 사람을 우리가 좀 구출할 것인가, 한 사람을 네 사람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얘기하고 실제로 도움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 힘업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비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은 다른 게 없어요. 첫째는 브로큰 하트가 상한, 불쌍한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실 때 목자 없는 양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 그 마음이 찢어지고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어미닭이 병아리를 가슴에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내게로 오지 않아. 브로큰 핫, 눈물로 젖어있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 기적의 동력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바피얼스라는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 이분은 미국 종군 기자로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에 참전, 한국에 와서 카메라 들고 이것저것을 일선부터 후방까지 돌아다 보는 가운데 포성으로 다 망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골목마다 부모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의 고아들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울고 또 울고 또 울기 시작. 이게 뭐 한두 사람이에야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눈길 돌리는 곳마다 갈 데가 없고 쓰러져 있는 고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불쌍한 고아들, 미망인들을 도울 것이, 그 불쌍한 현장들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38선, 화염, 휴가병의 죽음, 한국의 불쌍한 고아들과 전쟁의 그 비참한 현장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세계에다 뿌렸어. 여기저기서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하자고 돕겠다고 일어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계 기독교 선명회라는 선교회를 설립. 1953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한국에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67년도까지 16만 명이라는 고아들을 먹이고 재입히고 키우고 치료하고. 김포의 아동병원, 대구의 선명의 아동병원, 대전의 이동진료소를 설립하고 문화사역으로 그 유명한
5,0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 세계를 돌면서 무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함께 모아 구제사역과 장학사역, 엄청난 선교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이 선명회가 계속 발족을 해가지고 하루에도 1억 명씩의 어린아이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지금도 먹이고 있는 월드비전이 선명회가 이름을 바꿔서 이 월드비전 세상에 1억 명의 아이들을 먹이는 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 불쌍히 여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기적이 있어. 저는 병들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남미촌에 우리 목사님 불러서 따라다니면서 죽어가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너무 불쌍해. 김경봉 선교사님도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갔다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그 어려운 멕시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고 주님 살아서도 저 가난하고 고생하는 저 백성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생 한 번도 울어보지 않던 사람이 대낮에 대성통곡을 하고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 터져나와 어떻게 하면 좋 그랬더니 갑자기 큰 하나님의 소리가 네가 눈을 떠보니까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를 감싸는데 도저히 길바닥에 서서는 기도가 안 돼서 한쪽에 부시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을 통곡을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했다. 여러분 돌이켜봅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메말라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왜 우리들 속에 눈물이 말랐을까요? 모두 다 심령의 안조 건조증이 걸려가지고 눈물은 마음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 없는 것도 안타깝지만 우리 눈에 눈물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드라이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눈물은커녕 다 무장을 해서 방탄조끼를 행여라도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돌려 우리 눈에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곳곳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귀를 들어보면 상한 영혼들의 탄식소리가 가득한데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데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데 탕자처럼 기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것도 여러분 바피얼스 박사가 활동하던 그 시기 1953년에요 26살 된 울산중학교 국어교사가 석진영이라고 하는 젊은 교사가 전쟁을 통해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탄하고 비관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찢어지는 가슴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는 자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우리 찬송가 515장에 실려 박재원 목사님이 작곡을 한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우리가 특별히 힘써서 주여 주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돌려 선지자들의 눈물을 나에게 회복시켜 눈물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 특징이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 내 친구들은 병으로 꼼짝을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연구만 하지 않았어요. 계획서만 작성하지 않았어요. 모여가지고 토론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네 사람이 네 구탱이를 잡고 균형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목적지를 정하고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트리플이 아니라 네 겹으로 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무엇을 행동하시겠습니까? 보조를 맞추며 균형을 맞추며 목적지를 숏컷으로 갈 수 있는 길에 네 사람이 신한 것 장애물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이 친구들의 저력은 장애물을 극복했어. 결코 포기가 없었어요.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은 침상을 지붕으로 끌어올려가 여러분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냅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 해도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가득하게 찬 사람들이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나 먼지들이 얼마나 수북하게 쏟아져 이 사람들은 예의도 없어요. 지금 체면 볼 때가 아닙니다. 예의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죽은 친구 하나 살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나중에 집을 고치는 것은 나중 일이고 그들이 마음에 다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살리고 보자. 우선 살리고 바로 그때 예수께서 5절의 말씀 그 현장의 그 광경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어. 사람은 저부터라도 장애물이 나타나면 돌아서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 마지막 하나, 이 내 친구들은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 동네 사람들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까지도 와서 함께 있었어.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감히 당신이 죄를 용서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야.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 뒤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메시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8절에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리고는 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병자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그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여 전문가인 사두개인들도 반신반의가 아니라 의심하고 믿지 않는데 그 내 친구들을 비롯해서 병들었던 환자 그리고 둘러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서도요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사람 그들의 동기는 오로지 병낫기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고침을 못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은혜가 내게 병고침 받지 못해도 몸에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어도 오히려 내 아픔과 이 능력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 출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팔도 없고 발도 없고 이 꼬리만한 무슨 저 물개 꼬리만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세계를 댕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건강해서 영광을 가리고 건강해서 쓸데없는 짓만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팔다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성한 사람 수백 수천 배의 역할을 감당.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분명하게 깨달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불행이 치유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자체가 영광의 현장의 증거품. 한국의 성령의 시인이라는 엄마가 나와가지고는 보니까 벌써 이 선천적인 온몸이 비틀려 있는 그래서 죽으라고 갖다 버렸는데도 믿지도 않는 엄마가 할 수 없이 예배당에 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던져놓고 갑. 어린 장애인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다고 그 몸이 쫙 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려면 온 몸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그러진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 몇천 편의 신앙시를 쓰.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내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해 하나님이 내게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깨끗하게 되는 것보다는 주님을 만났지만 그 몸은 변화가 없어. 인터넷 제가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하얀 머리가 돼가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밥도 제대로 사이가 먹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세상이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해내고 살려내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